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임상위를 위한 초음파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80회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입니다. 24세 된 남자분에서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위백, S상 결장 100, 시그모이드 콜론의 100에 경도 100 비후상을 보이는 그 급성 위장염입니다. 이 환자는 뇌온전날 오후부터 발열, 전신, 근육통, 구토, 설사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뇌온전날 내과의원을 방문해서 급성 위장염 진단받고 수액요법, 그 다음에 보존적 치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때는 심하부 팽만감 있었고 하복부에 경도 압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만 조금 그냥 게스트로엔테라이티스인지 또는 혹시 뭐 아펜디사이티스인지 다이베틱 큐바이티스인지 이런 걸 감별 진단해야 되죠. 이럴 때는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만든 초음파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처음 배우시는 중요한 거는 스캔 방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른 검사가 달리 그 검사자가 검사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스캔법이 아주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스캔법을 배우는 것은 이 경험에 있는 저 선배님이나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개인 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학회나 연수 강좌가 핸즈온 코스에 가봤자 한 10분 정도 밖에 시간이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많은 선생님한테 참그 기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대상으로 스캔법을 DVD로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7장이 되고 총 12파트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해가 복부 전 영역, 거기에다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심하부 종단상이죠. 심하부 종단상에 이렇게 보시면 abdomen aorta, 여기 SMA죠. left renal vein, celiac axis입니다. 이쪽 부분이 스토막이고 이쪽이 아마 판크레아스 같습니다. 겹쳐가 있습니다. left liver죠. 그래서 복부 대동맥하고 좌측 간엽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left liver고 이쪽이 splenic vein이고 SMV 판크레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토막이고 이것도 스토막이죠. 스토막의 월이 이렇게 좀 두꺼워 보입니다. 월 여기에는 내강이 에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췌장은 정상입니다. 췌장은 정상이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위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요 보시면 위백이 이렇게 보입니다. 위백이 좀 두껍습니다. 위 내강의 가스 에코사입니다. 그래서 위백의 경도 비후상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 사진이죠. 예. 그 다음에 GB하고 봤습니다. 요 GB 정상이고 요거는 인트라헤파틱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 레프트 포탈베인. 요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GB하고 바일 닥트는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렇게 환자를 오블라이크 스캔 했습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이 보니까 포탈비인이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보입니다. CBD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하복부 횡단상입니다. 라이소아스 머슬이고 요건 터미널 일륨입니다. 요 터미널 요 부분은 액체가 절유되가 금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내강의 가스 같은 게 들어있죠. 요쪽은 시쿰입니다. 시쿰, IC 발브, 여기 터미널 일륨, 라이소아스 머슬, 여기 터미널 일륨의 내강의 액체 절유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좌하복부 횡단상입니다. 레프트 소아스 머슬,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이죠.
식은 콜롱에 뭐가 내용물로 충만되어 있지만 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아복부 행단상 리니어 프로브로 바꿨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스 어퍼마진 터미날륨 요거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 아펜딕스는 클랩스 되어 있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충수 장축상이죠. 그 다음에는 충수 단축상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스이고 터미날륨이고 여기 아펜딕스 단축상 정상으로 보입니다. 아펜딕스의 정상 충수의 단축상이 되죠. 그 다음에는 터미날륨 우월을 봤습니다. 터미날륨 라이소아스머스 어퍼마진 여기 아펜딕스입니다. 터미날륨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IC 발브죠. 터미날륨 내강은 좀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만 백뷰는 보이지 않고 아펜딕스는 정상입니다. 자, 시그모이드 콜론 보았습니다. 랩소아스머슬 어퍼마진 여기 하얗게 보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서브무코사입니다. 터미날 일륨에 서브무코사 좀 두꺼워져 있고 내강도 좀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정리는 스토막에 우월하고 그 다음에 터미날 일륨 시그모이드 콜론 예, 백뷰 경도 백뷰로 보이는 급성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런 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일봉 초음파 Q&A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초음파 증례를 저희 병원에 ilbongkm@hanbel.net로 PPT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처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010-4532-2089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카톡은 빨리 우리가 보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명보다는 원포인트 레슨에 가깝습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주시면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또 PPT를 만들어가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급성위장염 증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